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좀 역으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.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천만이 드는 영화들이 많이 생기게 됐잖아요. 그 영화들이 잘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게 꼭 천만이 들 만큼의 어떤 그 영화의 퀄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. 기현상이거든요. 근데 천만이 든다는 것은 사회가 무언가 그 영화를 보게끔 만드는 어떤 것들을 주기 때문에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작품에서 이 하이라이트로 할 수 있는 여자들이 회사에서 워크숍 장면을 했었을 때 그 내용들이 사회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. 근데 그것이 제가 3년 전에 썼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더 날카롭게 들리는 이유는 사회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오히려 더 지금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예전보다 좀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 있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후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더 가슴 깊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. 많은 관객들이 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제가 이 작품이 많은 관객과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 중에 하나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20대나 20대도 취업을 못해서 방황하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어떤 빌딩에 황무지에 놓여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30대도 마찬가지예요. 30대도 회사를 취업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조기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어버렸고 40대, 50대는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었거든요. 그들이 그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어떤 힘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들이 간절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을 봤을 때 그 감동과 어떤 희망을 이 작품에 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